보시다시피 나는 나의 대화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. 뭐야, 열치 있으면 2024년인데? 어제 막 1학년이었는 걸로 기억하는데?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? 2021년 나는 이대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. 새학기가 오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. 하지만 대학생활을 저도 처음이고 언어에 익숙하지도 않아서 결국 나의 1학기는 망했다. 그래서 나는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첫 장학금을 받았다. 2학년 때 의외로 한국관광공사가 주최된 행사에 글로벌 SNS 기자로 참가했다. 여기서 많은 인플루언서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도시를 내 고향인 중국에 알리고 있다. 3학년 때 대학생활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다. 대동제에는 이대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친구와 함께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. 물론 시험 기간 내도 미친 듯이 공부한다. 시간을 정말 빠르게 지나갔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지난 3년 동안 하는 것을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럼 지난 3년간 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? 원래 커피를 좋아하지 않던 나는 이제 얼어 죽더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사람이다. 일찍 잠자리에 들던 나는 지금 3시도 잠을 잘 수 없다. 원래 요리도 못하던 나는 이제 요리도 할 수 있다. 원래 MBTI가 P인 나도 바쁜 일정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마시는 것을 자신을 깨워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고 늦게 자는 것도 시험 기간에 새벽까지 공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. 요리를 할 줄 모르더라도 고향의 맛을 볶기 위해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. 바쁜 공부 일정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.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.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. 이제 나의 미래를 계획할 시간이다. 안녕, 2024년